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네, 벌써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대가들의 투자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지도 어떻게 보면은 어디가 맥점, 어디가 금산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금산을 함께하는 부분, 금산 이상하네요, 그죠? 금광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제가 많은 부분들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또 못 다한 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다 하시면 자 오픈 채팅방 주소입니다. 자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해서도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다, 또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데일리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혹은 뭐 포탈에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단을 쭉 내려가 보시면 생방송으로 8시부터 9시까지 매주 일요일 항상 라이브가 열리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준비를 합니다. 왜? 소중한 시간들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뭐 문자 3377이 신대가 이렇게 입력 후 전송하셔도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제가 2차전지 방송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다 그쪽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감사하다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정말 그 이야기하셨던 대로 흐름은 보인다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오늘 20% 이상 상승했고 MK전자도 말씀하고 뭐 상가 근처까지도 갔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음극재에 대한 코스모 신소재도 갔었죠. 결국은 시장의 성장하는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지금부터 저 뭐 주식 스페셜리스트, 주식 전문가 생활을 5년 정도 더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다른 거 할 생각이 없습니다. 2차전지랑 메타버스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완전 로드맵 깔린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겪지 못할 일을 한번 겪었다면 이제부터는 신사업,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을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쉽게 좀 이런 거예요. 딱 하이패스 쫙 깔렸는데 이 하이패스 말고 자꾸 그 시골길 물론 그 경치 있고 좋죠.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계속 꾸물꾸물한 길을 가는 것보다는 지금 하이패스 깔린 길에서 좀 멈췄다 가더라도 혹은 그 상황에서 연결해서 가야지 그 이상 그 이하에 대한 로직으로 가셨다 너무나도 아쉬운 순간이 이루어질 거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어제 이제 일요일이죠. 그리고 토요일 제가 모든 시간을 대부분 요즘에 뭘 공부하냐면 NFT 공부하고 있어요. 아 이건 또 엄청난 세상이에요. 제가 NFT는 다음 주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만큼은 제가 1인자가 되자 그 생각으로 하거든요. 아 물론 NFT의 뭐 기술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제가 예전에 2차전지를 큰 변화가 있을 때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누군가 자신감 있게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려면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아시죠? 사실 시험을 보는데 70점 맞는 것보다 80점 맞는 건 두 배 힘들어요. 80점에서 90점 맞는 건 또 두 배 힘들어요. 90점에서 100점 맞는 건 10배 힘들어요. 왜냐면 안 틀리려면, 하나라도 안 틀리려면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사사사 다 뒤져야 돼요. 제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작년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은 UWB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관련된 상장사들 회사에 다 전화했습니다. 제가. 왜? 틀리고 싶지 않아서. 왜?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 놓치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기회를 정말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NFT를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그 주식 전문가들 중에는
제가 다섯 손가락 안에 NFT를 안다고 봐요. 근데도 계속 공부하는 거 뭐냐. 제가 어제는 그 카카오톡 가서 NFT 거래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클레이튼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다 뒤져보고 있어. 왜? 현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야?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소비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비했잖아요. 그 2차 전지 지금 관련된 바닥주들 나노신소대에 갔죠? 말씀드렸던 거다 상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보셔야 돼요. 이게 순환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법과 함께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법은 왜 필요합니까? 좋은 주식을 결국 얼마큼 싸게 잘 사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금 주식에 명쾌한 타이밍이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황금 주식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명쾌한 타이밍이라는 기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황주명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월봉수가 투자법은 명쾌한 타이밍이고,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황금 주식을 고르기 위한 지적 재산입니다. 지금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할수 있으면 해볼 겁니다. NFT를 다음 주 정도에, 혹은 UWB 먼저 할수 있을까요? UWB, NFT, 그 다음에 어렵죠. TOF 기술. 이런 것들 쉽게 풀어가는 시간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럼 매번 갑시다. 자, 타이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 대규모 수급 종목을 보시자. 상장 주식수 1 이상이 발생, 그러니까 대규모 수급, 엄청난 수급이 막 발생해야 돼요. 그 대규모 월봉 캔들의 시가와 종가가 중요한데, 자, 추세 단기 하락시, 그러니까 뭐냐면 월봉 상에서 우리가 일봉이 있고요, 주봉이 있고요, 월봉이 있는데, 이 월봉 상황에서의 수급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대규모 수급이 월한달 동안 대규모 수급이 발생하면, 지워졌네요, 다시. 한달 동안 대규모 수급이 발생한 캔들이 있으면 결국 이 캔들에서 이 시가와 이 종가가 매매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리면은 이 시가에서 매수하면 되고요. 주가가 정말 잘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 종가에서 매수하는 거죠. 이게 분할 매수 전략이에요. 분할 매수는 기본으로 한다. 100에서 대신에 이건 뭐예요? 하이패스 깔린 산업에서. 황금 주식이라는 산업 간에서 100에서 200% 상승하는 종목을 접근하는데, 단 월봉 수급 매법 두 종목은 투 종목이라는 거예요. 투 종목은 실적 모멘텀 상승 추세가,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깔린 산업. 뭐예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산업에서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메타버스를 쉽게 많이 방송에서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샀습니다, 그냥. 제가 샀을 때가 30만 원대 샀어요. 왜냐면 누구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려드려요? 저는 이론으로만 말하는 게 너무 싫어요. 지금 NFT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계좌 열어놨습니다. 왜? 직접 경험해 보려고.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 그 사이트 그 들어가면은 NFT를 그림으로 살수 있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제가 경험해보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비사에서 지금 거래를 좀 해봤어요. 클레이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클레이튼을 갖고 지금 움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스토리, 황금 주식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못할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었죠. 자, 앞으로 10년간 지속 성장할 테마라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2차 전지 음극재까지 했어요. 아직 이제 2차 전지도 끝난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메타버스가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왜냐면 지루하잖아요, 2차 전지만 하면요. 자, 메타버스, 메타. 초월한 그리스어입니다. 버스, 유니버스. 뭐예요? 현실. 세계관, 우주관. 즉 우주 현실을 초월한.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뭐라 하냐? 현실을 초월했으니까 뭐예요? 가상이라는 거죠.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몇 년간 이어진대요? 10년간 혹은 2030년까지 800배가 성장합니다. 삼성전자 얼라이언스, 연합에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들어갔고요. 대기업들 다 대규모 투자 팍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을 놓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잘 포착하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2차 전지 LNF 그 바닥에서 그 거래량 없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관심 없었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적인 부분을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 드릴 거라는 생각을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물론 투자 판단은 개인에 따라 하겠지만 참고하실 사항에서 분명히 강약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구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를 또 오픈 채팅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진짜 저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예, 다 지금 저희 쪽에서 수작업으로 다 만든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매력이 있으려면 유희와 경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 게임들은 즐거움만 있었어요. 근데 즐거움만 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게임 왜 해? 돈도 못 버는 것을. 예전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게임 하지 마! 돈 못 벌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메타버스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상세계에서 돈 더 많이 법니다. 현실세계에서 월 500에서 1000 벌면 많이 번다라고 그러잖아요. 가상세계에서 1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상세계에서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세계관이 왜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받았냐? 신뢰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뭐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생겨요.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암호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이라는 것은 우리 레고 기억나시죠? 레고처럼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붙이는 것을 블록이라고 그러고 그 블록별로 체인, 연결되어 있는 망입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 매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분짱 기술과 쓸 수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암호력이 훨씬 더 중앙 집권 기술보다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느냐? 원래 그 예전에는 이런 식의 암호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해킹하면 돼요. 예전에 N사 사건이 있었죠. N사 은행. 근데 지금 뭐예요? 다 블록체인이니까 모든 게 체인망으로 연결돼 있고 그 체인망끼리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되면서 이 기술이 있으면서 이제는 안정화가 된 거예요. 해킹당할 것 같으면 하나 끊어버리면 돼요, 그냥. 블록블록블록 연결되어 있는 거 예전에 중앙 딱 여기만 딱 공략하면 되는데 이제는 다다다닥 다 공략해야 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을 갖고 이제는 암호 기술, 특별한 기술을 갖고 우리가 진행을 한 게 뭐냐. 그럼 이 신뢰도를 갖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숙원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젊은 층들 특히 집 사고 싶으시죠? 근데 집값이 요즘에 막 2, 30억씩도 해요. 최소 7억, 10억은 줘야 제대로 된 비싼 집도 서울권에 사는 거고 20억, 30억은 줘야 괜찮은 집 사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잖아요. 혹은 우리가 채권계약서 쓰죠. 그 계약서에 대한 신뢰도는 뭐예요? 우린 종이를 갖고 그걸 금고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상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증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NFT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생기면서 이 신뢰성이라는 게 생기는 게 NFT가 생기면서 이제는 가상화폐의 의구심을 해결해 줍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 가상화폐는 쓸데가 없잖아. 그거 왜 만들었어? 가상화폐는 돈이에 뭐야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세계 가상세계에서 쓰는 돈을 가상화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면 가상화폐로만 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그 배우 뭐 하정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림을 내놓으면 몇 천만 원씩 팔리잖아요. 블록체인 기술로 거기다가 NFT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버 원 그림, 그럼 그게 이제 사지는 거예요. 넘버 투 그림 하면 넘버 투 그림이 사지는 거고,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부동산 게임이 있어요. 그 부동산 내가 파리를 사는 거예요. NFT 되는 거. 그걸 뭘로 사는 거예요? 가상화폐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물론 큰 가상화폐나 현실화된 가상화폐.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고 작은 코인들 말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코인도요. 달러. 달러나 현실 세계에서 뭐 엔화, 원화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지만 굉장히 소규모 국가인 오히려 화폐 가치가 굉장히 작아서 휴지값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 세계관도 그 가격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겁니다. 전 이 개념만 이해하면 관련주들 다 나온다고 봐요.
근데 더 대박인 건요. 이제 여기 신뢰성이 보여가지고 NFT나 가상화폐가 이제는 해킹이 안 된다라는 신뢰성이 생기고 이게 보유라는 개념, 그 월렛이 있습니다. 콜드 월렛이라고 그래서 관련된 섹터들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어느 순간 부분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콜드 월렛을 통해서 우리가 담보를 하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NFT,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된 금융이란 뜻이에요. 더 대박이에요. 이젠 이걸 갖고 금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금융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NFT를 담보로 해서 또 다른 DeFi, 금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악용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예전에 부동산 갭 투자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담보 잡아가지고 또 담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게 되는 거예요. DeFi가 되는 게 NFT를 잡아가지고 요걸로 담보를 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졌던 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도식도입니다. 우리가 만든 도식도고요. 이 도식도를 잘 이해하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그림들이 다 봅니다. 저가 와, 이거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론 다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 메타버스 세계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른다? 데이터 광산이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광산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도시광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도시광산? 컴퓨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광물을 캐는 것들이 진짜 광산이고요. 도시광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컴퓨터 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시광산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에 있는 전자제품을 통해서 그거를 잘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하면 돈이 된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 산업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데이터 광산.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캐러 다니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류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지금 제페토라는 공간에 가서 20원씩, 30원씩 옷을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인기가 많네? 아바타 캐릭터들한테? 그럼 그게 이제 50원,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 이게 뭐가 있냐면 공간적 제약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다 보니까 이게 2억 명이라는 유저 수가 있다 보니 사주는 사람들에 대한 가격은 낮더라도 인구가 많으면서 몇 억이 되는 겁니다. 몇 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찌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광산에 뛰어들었죠. 지금은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데이터 광산에서 우리는 채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섹터를 보게 되면 이제 쭉 보시면서 이제 메타버스 시장 성장, 2030년에 몇 조 시장? 1700조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향후 10년간 800배 성장합니다. 자, 2차 전지도 엄청난 성장을 하는데 2차 전지와 함께 메타버스는 몇 배 성장? 800배 성장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전쟁터가 이제 메타버스로 다 들어왔어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라는 것은 뭐예요? 즐거움을 매기는 곳, 즐거움을 함께하는 곳이죠. 넷플릭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대 경쟁자가 넷플릭스라는 것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TV 방송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콘텐츠가 모아 있는, 시간을 소비하는, 즐거움을 소비하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디즈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같은 즐거움을 소비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충격. 넷플릭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린 디즈니가 경쟁자가 아니다. 포트나이트 같은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플랫폼 기업이 경쟁자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해하기 싫죠. 머리 아프죠. 근데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포트나이트 CEO가. 이 포트나이트가 왜 유명해지냐면 또 BTS 방탄소년단이 여기서 또 그 음원을 공개를 했었죠. 이 게임 공간 안에서. 자,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래요. 자, 우리 예전에 그 모뎀으로 띡 하면서 했던 거, 뭐, 라이코스라든지, 뭐, 등등 천리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을 네이버가 다 장악했죠? 구글이랑. 근데 그 네이버랑 구글에서 플랫폼을 장악했는데, 그 다음 버전이 나왔던 거. 우리 인터넷 할 때 버블이 있어요?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닷컴 버블처럼
지금 메타버스 버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일을 하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돈을 벌지 못하면 이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돈을 벌 수 있어요. 엄청난 세상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예전에 그 굴뚝 없는 산업, 굴뚝 있는 사업에 대해 굴뚝 없는 사업이죠. 굴뚝 없는 사업의 최고의 섹터는 메타버스다. 굴뚝 있는 사업의 최고의 섹터는 2차전지다. 그 외에 굴뚝 있는 사업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지금 제가 뭐 양측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굴뚝 있는 사업이 어려우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무서운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람들 많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제가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 또 오픈채팅방 공간에 오셔서 또 다양한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와 2차전지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그랬죠. 황주명 하게 되면 2차전지랑 메타버스만 기억하셔라. 거기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하시겠다면 제약바이오의 제조업 섞인 거. 그 외엔 모른다 나는. 제가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돼서 저는 다른 섹터에서 보다는 이 섹터만큼은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엄청난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경쟁적 이익인데 제페토라든지 이 다양한 경제적 이익에 추구가 가능하고요. 즐거움을 함께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좀 두통해도 이 공간에 가면 제가 몸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진짜 모 대학교에서는요. 입학식을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찌. 우리 구찌가 뭐 4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가방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2천 원이면 사요. 근데 내 캐릭터들이 구찌를 입고 있으면서 이제 광고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캐릭터가 입었는데 괜찮네? 오히려 내가 실제 매장에서도 한번 사봐야 될까? 사보고 싶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가상세계 크로스까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기존의 가상현실보다 확장된 개념인 게 뭐냐면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를 우리는 결국은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바타를 통해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고 제가 아까 전에 NFT랑 가상화폐 이건 시리즈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틀만 만들어 드리는 거라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NFT에 대한 매력은 뭐예요? 신뢰성이라는 거지.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졌고 지금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아예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그 디지털 NFT를 섞은 그림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NFT, 난 펀저블 토큰, FT 펀저블 토큰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계약서가 있어요. 이 부동산 계약서는 그 대체 불가능한 거죠. 하나죠. 근데 그 펀저블 토큰은 우리 가상화폐라고 그러거든요. 내 만 원의 가치와 남의 만 원의 가치는 같다. 이게 펀저블 토큰. 난 펀저블 토큰은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 계약서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 담보대출 시장까지 열렸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게임이 디센트럴랜드의 유저가 이제 건물을 막 매각해요. 그 담보도 해요, 이제. 그 디센트럴랜드는 코인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메타버스의 세계의 돈은 가상화폐죠.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하여 현실 세계의 돈과도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화폐도 대부분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 몇 가지의 그 메타버스에 대한 그리고 이 세계의 돈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여기에 큰 매력을 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분석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죠. 지금 이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 우리가 한 번의 기회 놓칠 수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그 다음 기회가 한 번 더 열렸어요. 그건 뭐 2차전지와 메타버스로. 23년에 2차전지는 대박이 나고요. 메타버스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관련된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요약 드렸는데 약 15분 정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종목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종목을 보기 전에 제가 산업적으로 볼게요. 메타버스가 사실 오늘은 기계만 갖고 왔어요. 총 네 가지 산업이 움직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플랫폼 산업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대장입니다. 메타버스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
세계의 미국 대통령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상 세계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네이버 제페토가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트나이트라든지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게임 공간 아니지만 여기는 약간 소통 공간이라 조금 더 차원화된 곳이죠. 근데 이걸 누가 장악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라이코스가 혹은 라이코스도 잘했다 라이코스 하면서 광고 엄청나게 나왔지만 결국 네이버라는 곳이 장악했습니다. 이 플랫폼에 굉장히 빠르게 뛰어들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 이 플랫폼을 장악하는 업체가 가상세계를 장악할 겁니다. 모든 걸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업체. 관련된 섹터 보셔야겠죠. 두 번째. 자, 그럼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계가 들어가야 되죠. 기기가 들어가야죠. 기기. 기술, IT가 들어가겠죠. AR 기술, AR 기술, UWB라든지, 그 다음에 TOF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AR, VR,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센싱 기술, 뭐 이런 것들 다 기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게 뭐예요? 콘텐츠죠. 예, 네, 콘텐츠. 콘텐츠에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엔터. 게임. 물 만났죠. 엔터랑 게임은. 엔터 같은 경우, JYP 같은 경우도 벌써 투자하기 시작했죠. NFT에. 카카오 쪽이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과 게임 쪽이 지금 콘텐츠로 살아나고 있죠.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빛을 보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광고 시장. 자, 나스미디어처럼 이제는 이 플랫폼 공간에서 광고 대행업체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기, 콘텐츠, 광고. 여기서만 종목을 해도 한 50개 나오겠어요, 지금. 예. 네, 그 중에서 눌림 구간, 진짜로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겁니다. 이걸 정리된 것은 지금, 예, 이델리 TV 대가들의 투자법 매주 월요일 11시에만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정리된 거 없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섹터에 대한 종목들을 잘 분석하고 능력적으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텐베거가 나온다. 텐베거는 뭐죠?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제가 2차전지 예전에 LNF 텐베거 된다 했을 때 안 하다셨죠? 왜? 이해가 되는 순간 벌써 그 종목은 다 가 있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비에 엄청나게 갔죠. NK전자 가고 있죠. 한솔케미칼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볼 텐데, 요거 오늘 중에 오늘은 기기편을 일부만 할게요. 오늘 맛보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법과 함께.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원래 그런 거 있어요. 결국은 문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큰 데 가서 비비고 있어야 돼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하는 곳, 현대가 하는 곳, 롯데가 하는 곳, 뭐 코롱이 하는 곳, 혹은 뭐 효성이 하는 곳. 효성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근데 롯데정보통신이 사실은 모멘텀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번에 VR 기업인 비전 VR을 인수했습니다. 비전 VR. 이 비전 VR이 현대 광고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여자 가수 광고도 했었고 일본 쪽에서도 광고를 했었습니다. VR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업체인데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시장을 진출을 합니다. 자, 배당금은 700원 정도 줘요. 배당금은 700원 정도 주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월봉입니다. 기법적으로도 보자고요. 월봉에서, 자, 여기가 시가 한 27,500원이 시가였어요. 그리고 고가가 이제 종가가 38,000 약 200원 약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올라갔다가 27,500원, 요 밑에서는 매수 포인트 가능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서 놀고 있냐면 38,200원 위에서 이제 모멘텀을 타고 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두 배, 세 배 갈 수 있겠죠? 자, 38,200원 요 구간. 여기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에 관련된 섹터의 구간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배당 7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 2% 구간이면은 753이 35,000원 구간에서 약 뭐 4만원, 4만 1,000원 구간, 지금 구간 문제 없죠. 제가 볼 때 이 종목도 두 배 이상 펀더멘탈은 나올 수 있겠죠. 왜? VR 기업 비전 VR을 인수했으니까. 그치? 이것도 뭐예요? 이제는 드디어 메타버스 세계로 갑니다. 세븐일레븐이랑 지금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할 거예요. 무인 편의점.
VR 편의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에 대한 종목, 관련된 섹터에 대한 종목들 분명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크지 않은 수익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크지 않게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월봉 투자법을 봤죠. 월봉 투자법 여기 시가와 종가를 봤죠. 시가 밑에서 한번 땡큐했지만 여기서 이제 모멘텀을 타놨죠. 이제는 밑으로 잘 안 빠질 거예요. 왜? 나 이제 VR 기업에 나 심심한 기업이었는데 나 이제 좀 있어 보여. 나 VR 딱 빼찼어. 이제 어떻게 딱 당당히 걷겠죠. 그죠? 그런 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옵트론텍. 제가 옵트론텍도 저번에도 방송 말씀드렸고 제가 그 황주명의 이제 베스트착이라는 방송에서 또 옵트론텍을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옵트론텍은 이제 TOF 관련주라고 해서 카메라 렌즈 관련된 모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행기에 쓰이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TOF 관련된 종목은 결국은 AR이나 VR 쪽에서 쓸 수밖에 없겠죠. 위치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어떤 사물을 인지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구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TOF 관련된 종목을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중에 이제 옵트론텍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에이 옵트론텍 내가 들어보지도 않았고 이 종목 정말 잘 가겠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이 종목이 물론 밀렸어요. 한번 밀리긴 했지만 이 시가, 이 종가, 이 시가 부근에서 매집 이루어지는 지금 10,000원 돌파했잖아요. 분할해서 매수했으면 이 시가까지 매수했으면 결국은 턴어라운드 하면 주가 가잖아요. 주식은요. 차트보다 위대한 게 내용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소문보다 위험, 소문이 가장 위험. 소문보다 위대한 게 차트고요. 차트보다 위대한 게 내용이에요. 내용이 있잖아요. TOF란 내용이 있고 차트가 그다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TOF 관련주로 쭉쭉쭉 가잖아요. TOF 관련주가 결국은 앞으로 시장에서 뭐 LG노텍이라든지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TOF는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 드릴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핵심 기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일단 TOF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기계 중에 TOF, 덱스터 VR 콘텐츠 공감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그 그림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화면에 구현을 하고 뭐 영상을 첨단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보실 때 여기 대규모 수급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대규모 수급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아이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다시 그려볼까요? 자 다시 눌러볼게요. 아 잘 그려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딱 보면 대규모 수급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덱스터를 매수하고 싶어, 덱스터를 매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사라고요? 대규모 수급에 자 올라갔으니까 참아요. 언제? 종가에. 시가에. 여기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여기서. 대규모 수급이 나 여기서 어차피 도로는 깔려있잖아요. 쫙 하이패스가 깔려있으면 이 하이패스에서 좀 잠시 쉬는 휴게소에서 기다리자고요. 주식은요, 쉼터도 중요해요, 쉼터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월봉입니다. 일봉, 주봉 아니고요. 월봉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자, 주가가 이제 딱 장착을 하게 되면 예전의 세계로는 못 따라가요. 못 들어가는데 이 근처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면 종가 부근에서 매수라는 겁니다. 왔었어요, 사실은. 자, 대규모 수급 나고 저가까지 오면서 중지가까지 분할해서 쫙 할 수 있었거든요. 24에서 30%까지 수익이 쫙 났었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술력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사는, 이거 들고 갈 수 있는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빠지면 어때요? 더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한 자신감과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과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 오늘 기기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콘텐츠 게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리즈로 있을 건데 일단 기기가 가장 빨리 와닿을 것 같았어. 지금 게임 회사와 그다음에 지금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엔터 회사가 지금 엔터 회사 다 신고가 넘어가죠. 우리가 모르는 눈 깜짝할 회사에 지금 JYP, SM 다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안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이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엔터산 대규모 위기를 맞았어요. 공연을 못 하잖아요. 공연을 못하니까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기대감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가상화폐라든지 가상세계라든지 NFT 시장에서 융합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TOF, 3D 센싱 모듈, 똑같은 거예요. 카메라 모듈 렌즈 기술이라는 건데
자, MC넥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주가가 거의 이제 1조 부분까지 갔다가 내려온 건데, MC넥스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 모델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밴딩으로서, 1차 밴드로서의 두각을 받게 되면서, 특히 카메라, 휴대폰 쪽 모듈에서 굉장히 두각을 받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MC맥스 같은 경우는 그 보시게 되면은 대규모 수급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물론 여기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자,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부담스럽잖아요. 올라가는 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자, 4만 원대, 4만 천 원부터 매수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보내주자고요. 여기서 올라갔는데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우면 다시 당겨야겠죠. 종가에서 할 거냐 아니면 시가에서 할 거냐인데, 이 시가 부분에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과거에 이제 파트론과 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MC넥스만의 독보적인 기술과 함께 3D, 센싱 모듈, 3D를 만든 건 입체화 기술이잖아요. 어떤 캐릭터들을 입체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결국은 AR이라든지 VR, 그다음에 이게 AR, VR에서 다 넘어가는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 기술은 또 다른 테마랑 연결돼요. 아, 그렇죠. 대답, 자율주행이랑 연결되잖아요. 자, 앞으로 아직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AR, VR 기술이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들을 통합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5G 기술이나 6G 기술이어야 되고, 그죠? 이 기술이 확보가 되려면 결국은 AI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이제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가 AI 기술이랑 함께 만들어지면서 이런 게 잘 만들어지면 또 자율주행이 연결되고, 그럼 이러한 저장 능력들이 좋으려면 결국은 DDR5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장 램의 기술이 증가돼야 되고, IT 기술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 나올 수 있는 상황. 사실 시장 급락 직전이었거든요. 그 2차 전지만으로 버티기 힘들어서 낑낑 버티고 있었는데, 좀만 기다려, 내가 버텨줄게 하면서 메타버스 같이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급락이 안 나오고 잠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시장은 하락이 맞았습니다. 하락이 맞아서 이제 하락해야지 쫙 하는데 갑자기 2차전지가 딱 막았어요. 잠시 스탑! 그래서 이제 다시 반등 나오는데 다시 하니까 이제 막 이제 부서지려고 2차전지. 그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딱 그 여기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메타버스예요. 시장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 변화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죠. 자, 맥스트라는 거죠. 상장하자마자 이 AR 원천 기술을 개발해 집중해 온 회사예요. 사실은 맥스트라는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 적자예요. 그 다음에 뭐 상장하자마자 그냥 상한가를 가면서 매달 갔는데 3만 원에서 9만 9천 원, 딱 두 달 만에 3배 갑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시가 딱 찍고 나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3배가. 왜 갔어요? 회사가 적자고 영업이익도 200억 정도밖에 안, 매출액도 2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AR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기술에 대한 가치예요. 자, 맥스트라는 종목을 사고 싶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내가 어디서 매수할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높은 자리이긴 한데 6만 5천 원. 혹은 3만 원, 이 부근에서 매수.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됐어야 되는 거죠. 이 부근에, 근데 지금 거래량이 바뀌었죠. 지금 만약에 이번 달이면은 언제예요? 8월이죠. 8월까지 종가를 보시죠.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 거래량이 저번 달 걸 뛰어넘었잖아요. 이제는 주인공이 언제예요? 지금 달이에요. 지금 달 이상한.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에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레벨업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의 시가 부근, 제가 볼 때 이 시가 부근, 만약에 이게 음봉을 끝난다면 이 종목은 나중에 봐야겠죠. 왜? 거래량이 초월해 버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다음 매수 포인트가 7월, 8월, 9월이겠죠. 9월 기준으로는 6만 한 8천 원, 7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지켜보는 겁니다. 양봉을 버틸 수 있어? 한 달간 버티나 보자. 한 달간 버티면 시장의 중심주가 이 캔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월은 뭐냐? 시장의 중심 캔들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꼭 그 제약바이오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약바이오 예전에 열풍 볼 때 막 엄청나게 갔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 거품이 반이었습니다. 왜? FDA 승인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신약 쪽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의 상승 모멘텀과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오늘 기법 굉장히 쉬워요. 그죠? 월봉2인데, 월봉2가 뭐예요? 딱 대규모 수급에서 시가와 종가 중에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답니다.
이게 다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알체라. 자,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 및 개발업이죠. 자, 알체라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안 나요. 지금 매출액도 별로 없어요. 근데 워낙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서 누가 주인공으로 올랐을 것인가에 대한 그 순간, 그 포인트를 보면서 수많은 수급들과 수많은 로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알차라라는 종목,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업 및 개발업인데, 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포인트 보시게 되면 이 종가 부근과 이 시가 부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포인트 볼게요. 자, 이 시가에서 닿을 수 있는 부분과 이 종가에서 닿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자고요. 자, 알체라라는 기업이 대규모 수급이 여기서 발생했죠. 첫 번째 상장하자마자. 그리고 대규모 수급 없었죠. 자,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 알체라라는 기업을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2만 한 1,000원 포인트에서 봐야겠죠. 왜? 지금 이 고가를 돌파시킨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도하는 부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시가 부분에서 매수하는 로직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로직들, 즉 월봉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을 같이 보시려면 하단 보시게 되면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통해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입력구 전송해 주셔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때려지게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밀려 내려오고 이 시가 부근, 시가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혹은 이 2만 한 3천 원, 4천 원 부근, 이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왜? 슈퍼 사이클에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부근에서 매수하면 지금 월봉만 딱 보면은 오케이, 이거 하이패스 열렸어. 제일 중요한 거 뭐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배운 대로 안 돼요. 당연하죠. 황금 주식이 아니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황금 주식의 도로가 깔린 종목에서 차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느 순간 맞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황금 주식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기관 안에서 IT의 모든 핵심 기술이 다 나와요. 제가 지금 IT 그 저장용 장치에 대한 부분들, DDR이라든지 램이죠. 램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 주식 전문가 혹은 주식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직업이 참 어렵다라는 게 이 그 결국은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웬만한 이 업계의 이 흐름들을 다 알아야지만 결국은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미래컴퍼니. 여기는 사실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회사에 전화를 해본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더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인데 제가 좀 확인이 되면 더 추가 보충 강의는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사실 여기 이제 복강경 수술, 그러니까 다빈치 기술을 통해서 원래는 이제 그 바이오 수술, 바이오가 의료기기 수술 업체로 두각을 봤다가 최근에 이제 TOF 3D 카메라를 출시를 했어요. TOF 관련된 종목인데 자율주행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제 적자 기업이에요. 작년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19에 대한 여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실적이 좀 해소되는 구간인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차트 위치로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한 기업이긴 한데 아마 업체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운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회사가 좋아질 거다 그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회사가 좋아져야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고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은 그 메타버스 중에서 사실은 지금 IT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기 섹터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유보금이 많거든요. 회사 자체는 유보금이 많은데 저희 이제 궁금한 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치에 대해서 좀 확인을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제 기법적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기법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33,000원 부근, 회사가 위치가 높지 않으니까 이 부근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던 거죠. 자, 조금 더 볼까요? 36,800원이네요. 정정할게요. 종가 부근 한 36,000원이었네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 있죠, 지금. 자, 그리고 23,800원 부근, 한 24,000원 부근에
지금 시가 부근이니까 지금 여기 중시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용이 만약 괜찮은데 그러면은 지금 36,000원과 24,000원을 더하면 6만 원 나오죠. 6만 원. 그러면 요 종목은 한 3만 원 부근에서는 중시값이니까 크게 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만 원 구간에서 누가 잘 사냐 싸움인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번 내나 혹은 내년도에 흑자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이 종목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두 배 가는 거 어렵지 않겠죠? 예. 네. 주식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확한 전제가 깔리고 매매에 대한 트렌드가 깔리게 되면 주식은 볼 수가 있다. 아,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먼저. 어이고. 잘못 눌렀네요.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 먼저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빠지려고 그랬어요. 코스피가 이제 아이고 힘들어.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빠지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지금 월봉 기준인데 빠지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안 돼, 안 돼. 아직은 아니야. 버티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그러다가 아, 난 더 이상 이게 무거운 거야, 점점 이렇게 무게가. 근데 여기서 누가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메타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버텨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아니 아직은 내가 버텨줄게 하면서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부분 다 이 두 개는 좋아요. 근데 다른 주식들이 선반영이 많이 됐어요, 사실. 지금의 그 워렌 버핏 지수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총생산 대비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조정은 일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에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 산업에 안전하게 있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네, 이쪽 산업에 있으셔야지 다른 산업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조정은 필수 불가견인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오겠죠. 한 요 정도까지는. 그러면 2천 한 6,700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예. 네. 참 재밌는 게 전 틀렸다면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3천 한 260에서 300인데 300 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메타버스라는 세계관이 너무 생기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그랬죠. 근데 다 올라가겠다고 했던 분들은 반성이 없어요, 지금. 8, 9월 달에 4천 간다는 분은 그렇게 많았잖아요. 다 어디 가셨어요? 왜 그러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2,600, 700 정도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조금 수정할게요, 저는. 왜냐면 메타버스를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우리는 매매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조금 수정이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대 수혜주예요, 사실은. 코스닥이 원래 끝났어요. 쫙 빠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코스닥이 왜 뭐가 됐냐? 코스닥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엔터랑 게임이에요. 코스닥은 CJ E&M,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 이제 다 이쪽 게임이랑 엔터잖아요. 이쪽이 갑자기 두각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닥이 오늘 지금 요즘에 더 잘 가요. 그렇죠?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이쪽 라인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아, 저는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바이오는. 과연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SK그룹주들 정도는 간다고 그랬죠. 그거 외에는 제가 제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분석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사실 보셨을 때 이제 엔터게임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사실 코스닥이 이제 보안 쪽, 엔터 쪽. 왜냐하면 그 벤처, 코스닥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재밌는 얘기는 코스피는 있었죠. 코스피가 있었는데 공모를 했어요. 우리 그럼 이런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투자 기업들이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막 공모를 했습니다. 100만 원이었나 500만 원이었나 그때 딱 했는데 이제 본 거예요. 이거 나스닥 이름이랑 좋은 것 같은데 이 닭 그냥 채용해 봅시다. 그래서 생긴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이름이 왜 생겼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약간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IT 개념의 어떤 성장 가능성 에 대한 부분에 투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IT와 성장 가능성, IT와 엔터 이런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코스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상승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고민이 좀 제가 많아요. 사실은. 이 mRNA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로직이 좀 하단이 자꾸 닫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오히려 940포인트 정도? 여기 지지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혹은 많이는 800포인트. 여기는 뚫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사이클 자체가 어떻게 변했냐?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단은 좀 닫혀가는 게 투자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단도 닫혀가면서 하단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든 이유가 어떤 메타버스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잘하면 마음 놓고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또 매매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시장을 하락시키는 건 2차전지나 메타버스 라인 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다른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 부분들이나 샵 377이 황주명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매주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황금 주식, 명쾌한 타이밍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